감동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이 멸렬한 군상들이 나오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을 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웅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이제 이번에 네. 이번 작품을 임하시면서 스스로가 네, 네.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늦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대, 30대를 배우로서 온전히 저만 생각을 하고 지냈다면은 40대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을 할 시간이었었고 그런 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또 큰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들 저한테는 운명이고 그리고 감사한 인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인연과 가정과 배우로서 잘 균형을 맞추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영희 씨가 이번 작품에서 더 넓고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게 참 당연한 것 같아요. 유재명 씨, 배우 대 배우로서 어떤 에너지를 느끼셨나요? 선후배가 아닌 동료 이영희 배우님은 네. 멋진 배우는 동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고수하지 않고 같이 교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집중으로 어떤 것 장면을 해내는 모습은 그 옆에 같이 호흡하는 배우에게 아라고 감탄을 하게 하면서 같이 교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영애 배우님은 저에게 또 그런 느낌을 주셨고 저도 같이 좀 성숙한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좋은 멋진 배우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같이 마주하는 순간 선후배라는 걸 잊게 만드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에너지. 자, 좋습니다. 또 항상 볼 때마다 정말 나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요? 이 대사는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정말 명대사 중에 명대사인데 치열한 복수를 시작하는 금자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홀로 아이를 찾아 낯선 곳으로 뛰어든 정연을 연기 하셨습니다.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해요. 뭐 굳이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뭐 친절한 금자 씨도 뭐 모성애를 갖고 있고 아이를 둔 엄마의 역할이고 이제 나를 찾아줘도 아이를 찾는 엄마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그것의 큰 그 차이는 제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입체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고 아팠고 여러 가지 친절한 금자 씨 못지않게 큰 저한테는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또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임하는 마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배우로서 뭐 이제 배우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변화를 겪으면서 그만큼 연기의 폭이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임하는 또 자세도 달라지겠고 또 하나는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거는 물론 모성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유재명 씨를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의 그 하나하나의 나리선 성격들의 그 연기를 보시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꼭 모성애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큰 그림을 보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나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영애 씨의
모습,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결이 현실적이면서도 좀 상징적이고 스릴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극도의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 일상적인 호흡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이 되게 균형감 있는 그래서 강하고 그냥 어떤 긴장감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악역의 캐릭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고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상성을 담보하면서도 긴장을 끝을 놓지 않는 그 경기를 찾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감독님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네. 저희 동네에 많이 오셨어요. 아, 오셔서 네, 대화를. 네. 그만큼 뭐 캐릭터 그리고 작품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으리라는 말씀인데 이현 씨는 사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뵙긴 했지만 이 스크린은 14년 만에 뵙는 거여서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줘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어떠셨나요? 일단은 촘촘한 아주 그 완벽한 연극 대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정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이루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전체가 다 주인공이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잘해주셔야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게 되었지만 중간에 드라마도 했었고 근데 영화만큼은 이렇게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나름으로는 들었어요. 네.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확신이 드셨군요. 제 나름의 확신이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기다린 만큼의 정말 오랜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관객분들도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영화 촬영 현장 어떠셨나요? 좀 많은 것이 달라졌던가요? 좀 새로웠던 것도 있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예전에는 밤샘 촬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딱 시간을 지켜서 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아주 네,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촬영 시간. 예. 자, 스크린에 돌아온 이영애 씨의 모습을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감독님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영애 배우님과 작업하는 모든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프레임 안의 공기를 정말로 바꿔내는 등장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고 촬영 현장에서도 모두 몸을 던지고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 해주셨고요. 마무리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 관객분들이 스크린에서 본다면 분명 이해해 주시고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감독님도 시나리오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 두 배우분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셨을 텐데 함께 하시게 됐을 때 어떠셨나요? 궁금해요. 네, 사실 영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게 있어서도 판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복귀를 안 하셨었고 그리고 감히 제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 신인 감독의 작품을 14년 만에 복귀를 선택하실 때 이 작품을 선택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고 결정이셨기 때문에 뭐 당시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었고요. 유재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항상 다른 얼굴을 갖고 계시고 좋은 얼굴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작업하면서 제 기대가 맞았다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들었고요. 그래서 작업의 과정, 결과 모두 만족스러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만족의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유재명 씨도 이용희 씨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함께 작업하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애 선배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호흡을 맞출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스크린에서 봤었고, 근데 이제 저는 연극을 좀 오래 했었는데, 왜 어떤 배우가 무대 등장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저희 연극계의 어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 작업을 하면서 선배님의 그 어떤 눈빛과 호흡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선배님과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서로 몸을 맞추는 것들 작업은 정말 상상 이상의 어떤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현우 선배님이시구나 라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요즘 말로 찢었다 그러는데 이영애 씨가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장면을 찢었다. 예, 그렇게들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두 분이 약간 대칭되고 거칠고 날선 긴장감의 구도가 좀 많았어요. 그 장면을 찍으실 때는 어떠셨나요?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어떤 그 긴장감의 어떤 대척점이 저희 둘이기 때문에, 선배님과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호흡을 하는데 또 질 수는 없는 또 캐릭터고, 그래서 계속 촬영 중간중간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고민하고 딱 얘기하고 정말 잘하고 싶었었어요. 두 분이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